안녕하세요.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1학번 예빈입니다. 저번 영상에는 이제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 비자 발급을 받으러 부산에 내려갔었잖아요. 이제 지금은 8월 18일 날에 비행기를 타고 한 10일간 격리를 한 이후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요, 그동안. 그런데 좀 너무 불편해서 친구들 3명 해가지고 이제 외주를 하기로 결정해서 이제 이사를 하러 왔었어요. 그래서 이사하고 9월 2일부터 이제 학교가 개강을 했는데 그동안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다가 내일은 이제 대면할 수 있다고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아서 내일은 학교로 갈 것 같고 오늘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밥을 먹고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갑니다.